조선 4대 임금 세종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맏아들 이향은 온화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7살의 어린 나이에 세자에 책봉된 이향은 무려 30년이라는 왕세자 짬을 채우게 되는데요. 아버지 아래에서 왕위 이어받을 준비를 하는 동안 신기전을 완성하고 측우기도 개발합니다. 측우기는 사실 장영실 작품이 아니라 이향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시력을 잃자 이향은 대리청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정치 경험을 단단히 쌓을 수 있었는데요. 세종이 승하하자 이향은 드디어 37세의 나이로 조선 제5대 임금이 됩니다. 그가 바로 문종입니다. 문종은 아버지를 닮아 학문을 좋아했으며 학자들을 무척이나 아꼈는데요. 안타깝게도 몸이 약한 것까지 닮았는지 건강이 좋지 않았고 재위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문종은 수염이 풍성하고 아버지를 닮아 뚱뚱했는데 당시 대표적인 미남상은 풍채가 좋고 수염이 멋진 사람이었기에 문종의 외모는 중국 명나라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로 수려했습니다. 문종에게는 총 3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복이 없는 탓에 세 사람 모두를 잃고 결국 호라비가 됩니다. 첫째 부인 휘빈 김씨는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잡수를 쓰다가 발각돼서 폐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인 순빈봉씨는 폭력적인 기질도 있는데다 궁녀와 동성애를 나눈 게 발각돼서 자질이 없다는 이유로 폐위됩니다. 세 번째 아내는 후궁인 권씨였는데요. 권씨와 문종의 사이가 좋아 1남 1녀가 탄생하니 이들이 바로 조선 제6대 임금 단종과 그의 누나인 경혜공주입니다. 하지만 권씨는 1441년 산후병으로 죽게 되는데요. 이때 그녀의 나이는 불과 24세였습니다. 충격이 컸던 문종은 그 이후 더 이상 정실 부인을 두지 않았고 조선 임금 중 최초로 재위기간에 부인이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문종은 아버지 세종의 병약함까지 닮았는데요. 세자 시절부터 몸 여기저기에 나는 종기에 시달립니다. 게다가 아버지처럼 앉아서 학문에만 몰두하니 안 그래도 약한 몸이 더욱 쇠약해지고 마는데요. 세종이 승하한 이후에는 고생스러운 3년상을 치르면서 건강이 더 악화됩니다. 아파서 알아눕게 된 문종은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주위에 세력이 강한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바로 아래 동생인 수양대군이 가장 걱정입니다. 수양대군은 할아버지인 태종을 닮아서 용맹하고 똑똑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왕자인 수양대군은 문종이 왕위를 물려줄 아들 단종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 아래 동생인 안평대군 역시 인기도 많고 야심도 컸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중시하던 아버지 세종은 문종 외에 다른 형제들에게도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요. 이것은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자가 자리를 뺏길까 두려운 나머지 아픈 와중에도 세자 걱정뿐이었습니다. 문종은 승하하기 전에 세 명의 신하를 불러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 같소. 다만 내 아들이 이제 겨우 12세니 왕노릇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소. 홀로 남겨진 단종을 그대들이 잘 지켜주시오. 문종은 세 신하에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는 최고의 관직을 내리면서 자신이 떠난 후에도 어린 아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렇게 임금의 마지막 유언을 받드는 대신을 고명 대신이라고 부릅니다. 문종은 드라마에서 병약한 아들밥으로만 그려지곤 했지만 그는 역사와 병법을 정리하여 나라를 위해 힘썼던 왕이었고 세종의 치세 말기 업적은 문종의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종이 결국 재위기간 2년을 조금 넘긴 시기에 승하하게 됩니다. 이로써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어린 12살의 나이로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단종은 평생 외롭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를 잃었으며 12살의 나이에 아버지 문종까지 승하하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까지 물려받게 됐으니 이는 새로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종의 아버지 문종이 아들을 지켜달라며 삼정승을 뽑아두고 떠난 이후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 삼정승에게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왕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게다가 문종이 병상에서도 그리 걱정하던 수양대군의 존재는 어린 단종에게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속을 쉽게 드러내지는 않았는데요. 형 문종이 죽었을 때도 통곡을 하며 슬퍼하였고 자진해서 중국의 사신길에 오르기도 합니다. 수양대군이 말하길 나는 국정에 참여하지 아니할 뿐더러 또한 여러 재상이 있으니 비록 두어 달 원행을 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이런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수양대군은 권력에 관심이 없는 듯한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궁중의 권력이 고명 대신 김종서 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문종이 뽑아놓고 간 고명 대신 김종서는 어린 단종을 대신하여 관리 임용을 좌지우지합니다. 김종서가 후보 명단 중 자신이 추천하는 이름에 노란색 점을 찍어두면 단종이 그 명단에 노란 점이 표시된 대로 해당 인물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황표정사라고 합니다. 수양대군은 강력한 왕권을 지향했기 때문에 비대해진 신권을 바로잡고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1453년 드디어 수양대군이 이빨을 드러내는데요. 어느 날 밤 권력자 김종서의 집에 복면을 쓴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칩니다. 수양대군이 불시에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쇠몽둥이인 철퇴로 김종서를 죽입니다. 하룻밤 사이 조선의 정치 판도가 뒤집혀버리니 이것이 바로 1453년 개유정난입니다. 개유정난은 개유년에 발생한 난을 바로잡았다는 뜻인데 이는 역사의 승자인 수양대군의 기준으로 붙은 이름입니다. 권력을 잡은 수양대군은 개유정난에 가담한 이들을 모두 공신으로 삼고 궁궐에 포진시키기 시작합니다. 또한 단종을 보필하던 김종서와 황보인은 물론 동생인 안평대군까지 역모를 혐의로 씌워 죽입니다. 그는 영의정에 올라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겸임하고 병권과 정권을 모두 장악하여 단종을 섭정하는데요. 권력을 가졌다고 곧장 왕이 되면 반발 세력이 생길 게 뻔하니 명분을 쌓기 위해서 2년을 더 기다린 것입니다. 1455년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끌어내리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니 그가 곧 조선 7대 임금 세조입니다.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내는데요. 어린 단종은 끈질기게 자살을 강요당했고 결국 그의 앞에 사약이 내려지고 맙니다. 의금부도사인 왕방연이 왕명을 받고 영월로 향하는데요. 그는 차마 단종에게 사약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러자 관청 심부름꾼인 복득이 단종의 뒤에서 화라살의 줄로 단종의 목을 졸라 죽입니다. 1457년 단종의 나이 17이었습니다. 그날 단종을 모시던 시녀 여섯이 70m 낭떠러지로 몸을 던집니다. 세조는 누구든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라고 했으나 영월의 호장인 엄흥도는 강물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거뒀습니다. 엄흥도는 옳은 일을 하다 화를 당한다 해도 나는 달게 받겠다며 아들과 함께 단종의 주검을 정성껏 매장해줬습니다. 이렇게 불행했던 단종의 짧은 생은 끝이 납니다. 한편 이렇게 왕이 된 세조에 대해 반발하는 이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거사와 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조선 왕조실록 다음 4편에서는 피로써 왕권 강화를 이룬 제7대 임금 세조와 12살의 아들을 낳은 최은소 아버지, 제8대 예종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